얼마나 매콤한지 봅시다. 짬뽕의 국물 맛 좀 봅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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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계룡산까지 소문이 나서 돌을 닦다가 짬뽕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. 짬뽕 탕 여기 탕수육도 있더라고. 탕수육 짬뽕 셋. 어때? 짜장 짜장 시킬까요 그럼? 짜장 좀 먹어. 맛 한 번씩 다 보지 뭐. 짜장인데 양이 이렇게 많아요? 네. 아니 짜장은 왜 이렇게 커요? 와, 아니 장이 이게 얼마인데? 뭔지 알지? 그럼 진짜 퀄리티가 다르다. 진짜 딱 옛날 짜장 맛. 완전 옛날 짜장 맛. 진짜 어려운 기술이야. 이렇게. 짜장이 너무 맛있어. 어머. 와, 비주얼 봐. 나왔다, 나왔다. 국물부터. 아우, 이거는. 야. 와, 국물 너무 맛있어. 와, 어떡해? 내가 2만 살까지 살다가 이 맛에 죽는구나. 진짜 대박이다 국물. 진짜 좋아하시겠다. 짬뽕을 버리고 스태프들이랑 함께 먹으려고 이 형들의 마음. 나 진짜 짬뽕 먹고 싶었는데. 됐어. 도시락 같이 먹으면 되죠, 그죠? 야, 요다 백가 요다. 와, 야 이거 호빵 아이가? 수근아. 와,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자. 위에 거 하나. 와, 겨울에 이거 최고 맛이겠는데. 또. 이렇게 먹어야지, 호빵. 요거라, 맞아, 맞아. 그래서 호빵이야. 형님, 이거 하얀색 크림이 들어있는데요? 우와. 봐봐, 뭐 들었어요? 우와, 아니. 맛있어. 오, 맛있어, 이거 맛있어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우와. 오, 매콤해.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지. 와. 도시락 드세요. 이제 저희 식수 말고 다 먹었어요 저희는 밥. 호빵은 배불러. 나 밥 먹을래 이제.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을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배불러 이제 밥 먹을래는 어떤 라임이에요?